뉴욕 키다리쌤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토요일날 방송을 했었던 뉴욕 키다리쌤 실시간 방송에서 제가 급하게 소식을 말씀드렸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일날 뉴저지 골프장에서 행정명령에 대한 내용을 발표를 하고 사인을 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내용이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정보가 내용이 발표가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함께 정보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를 이번 주 내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최종적인 합의를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물론 양당의 극히 차이가 있는 예산에 대한 부분이었죠.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며칠 전부터 고민하고 있었던 대통령 권한의 행정명령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사인을 하게 됐죠. Signs, Orders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에 대한 내용, 어떤 내용이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영상 한번 끝까지 보시고요. 물론 오늘 말씀드리는 방송 내용이 일요일입니다. 일요일날 방송이 되는 가운데 있어서 또 국회에서 그에 대한 반론에 대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내용까지도 제가 함께 같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네 가지는 크게 Unemployment Benefit 하고요. Provide Payroll Tax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Defer Student Loan Payment가 있고요. Extend Federal Moratorium on Eviction이라는 부분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에 대한 부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실업수당 추가 지원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위클리로 $600, 600불에 대한 부분으로 연방에서 추가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 30일로 끝나고 그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합의점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정이 되지 못했죠.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사인한 부분은 연방정부에서 $300를 지원을 하고 $100는 스테이트에서 주지사가 신청을 해서 지원을 하라. 그래서 토탈 $400를 지원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만약 스테이트에서 주 쪽에서 $100의 지원 부분에 매치가 되지 않으면 연방정부에서의 $300 지원도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기존 실업수당의 $100 이하인 사람은 해당이 되지 않고 받지 못한다 이런 내용들이 말씀이 많이 계시는데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직 명시가 되고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주 초에 또 발표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나오게 되면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업데이트된 내용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언제까지 받게 되느냐 내용은 집행되는 예산 버젯에 대한 부분이 이따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버젯에 대한 부분이 사실 좀 문제가 되는데요. 소진 때까지 혹은 12월까지 12월 6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진행이 될 때까지 지원을 하겠다 이 내용입니다. 하지만 뭐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될 거고요. 두 번째로서는 payroll tax suspend 입니다. 자, 기관은 9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 연기를 해서 내년에 한꺼번에 세금 납부를 해라 라는 소리입니다. 자, 잘 들어보시면 세금 납부에 대한 부분을 웨이브 해준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 부분을 내년에 한꺼번에 내라 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결국은 세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네. 하반기인 9월달부터 12월달까지의 부분에 대해서 유예를 해준다라는 부분이죠. 연기를 해준다라는 점입니다. 세금 면제가 아니라는 점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해당되시는 분들 그런 부분으로 계획을 개인 인디비주얼 체크를 잘 하시고 계획에 대한 결정을 내리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Deferring Student Loan Payments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학자금 대출과 관련돼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을 연기하고 마찬가지로 상환에 대한 부분을 연기하는 것입니다. Defer입니다.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이자를 내지 않고 연기를 해준다라는 발표 내용입니다. 자, 과연 반가운 소식이 될지 아닐지는 개인마다 다 다르시겠죠. 어쨌든 deferring이라는 부분입니다. 스튜던트 론 받으신 분들 행정명령에 따라서
학자금 대출 상환 연기한다라는 내용, 세 번째의 내용으로 발표가 되고 사인을 했습니다. 기존 CARES법에 따라서 연방 학자금 대출을 받은 차용인은 지불에 대해서 6개월 연기를 받았으며 이는 9월에 만료될 예정이었었죠. 그런데 토요일에 서명된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으로서 12월까지 그리고 잠재적으로 그 이상을 구제를 하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부분입니다. 자, 하나는 Protecting Against Eviction이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세입자 그리고 주택 소유자의 퇴거 명령을 연기하겠다라는 내용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에 대한 그 내용이 없었고요.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바로 발표를 한다고 하고요. 빠지지 않은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서 라틴계하고 흑인계가 이러한 부분으로 굉장히 불합리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라틴계하고 흑인계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말도 언급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굉장히 우리 대통령께서는 비즈니스맨이시죠. 자, 다음으로는 행정명령이 확정이 된 건가요? 라고 질문들이 있으실 수 있겠죠. 토요일날 지난 8일날 발표된 내용은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서 사인을 한 내용이 발표가 된 것입니다. 주정부가 100달러를 지원을 하지 않으면 연방정부도 지원이 없다는 말을 강조를 했고요. 따라서 주정부 주지사들이 플라이를 해서 우리 주도 해당이 되게 해주십시오. 100불을 주정부의 예산으로 매칭을 시키겠습니다라는 플라이가 없으면 연방정부의 300불 지원이 없다라는 점, 그 점이 굉장히 강조가 되었다는 부분 명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는 일요일 아침, 9일날 아침이죠. 오전에 인터뷰를 바로 단행을 했습니다. CNN의 다나 베시에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집행행위가 환상이라고 믿고 실업보험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집행에 쓸 돈이, 집행조치에 쓸 돈이 충분하지도 못한데 그러한 발표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는 환상이라고 믿는다라는 그러한 인터뷰 내용도 있었습니다. 바로 몇 시간 전이죠. 제가 방송을 올려드리는 현재 시간에서 몇 시간 전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 이후에 추가적으로 며칠 내에 또 바로 발표가 될 텐데요. 현재로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최종 결정에 대한 부분이 또 변수가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발표 내용이 나오는 대로 바로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내용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민주당에서는 내용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내용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정보, 디테일한 정보가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된 얘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같이 함께 하고픈 이민생활의 여러분들이 되고자 합니다. 뉴욕 키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